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숄 채널 MOSFET에서 발생하는 랜덤 도폰트 플럭츄에이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도핑을 해주게 되는 영역은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 그리고 채널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스와 드레인 영역은 우리가 최대한 높은 농도로 도핑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컨트롤을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채널의 도핑 농도는 결국 그 MOSFET의 VT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자를 만들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VT에 맞게 도핑 농도를 정하고 그 도핑 농도가 정확하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임플란테이션 공정 조건을 잘 튜닝해서 우리가 도핑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채널에 도핑을 할 때는 그 도펀트들의 프로파일 즉 분포 정도가 MOSFET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을 한 이후에 우리가 공정 조건을 정확하게 튜닝을 해서 우리가 임플란테이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공정은 도펀트들을 이온화시킨 다음에 전기장을 통해서 가속시키고 그 가속된 이온을 총을 쏘듯이 쏘아서 실리콘 격자 내로 집어넣는 그러한 공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된 도펀트들이 주입되면은 이 실리콘 격자에 부딪히면서 어느 특정한 위치에 스탑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주입할 깊이를 우리가 미리 정하고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 값도 정해서 우리가 실제로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랜덤성은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도펀트들이 이렇게 주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랜덤한 분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롱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랜덤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채널의 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게이트 랭스도 길고 위스도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랜덤하게 도펀트들이 분포한다 하더라도 이 면적이 워낙 크고 그리고 주입된 도펀트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도펀트들이 이 면적 안에서 거의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즉 거의 일정한 농도로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가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숄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크게 문제처럼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숄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널의 면적이 매우 작습니다. 즉 우리가 주입해야 될 도펀트의 숫자 자체가 매우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롱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농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펀트들을 100개 주입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숄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의 면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10개만 주입해도 우리가 같은 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임플란테이션이란 공정 자체가 랜덤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자마다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어떤 소자는 99개가 주입되고 어떤 소자는 101개가 주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롱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겨우 1% 오차이기 때문에 소자와 소자 사이에 성능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숄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자에는 9개가 들어가고 어떤 소자에는 11개의 도펀트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이제 10%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자와 소자 사이에 큰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숄채널 MOSFET에서 이러한 도펀트들의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랜덤 도펀트 플럭추에이션 RDF로 보통 부르게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도펀트들을 주입했을 때 우리가 거의 균일한 분포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다음과 같이 숄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도펀트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영역도 있고 덜 모여있는 영역도 있고 이러한 랜덤한 분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널 전체에 균일한 도핑 농도를 가진다라고 가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이 도펀트들의 개수의 편차 때문이 아니라 이 도펀트의 위치에 따라서도 소자 간의 편차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현재 최신 MOSFET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와이어 형태의 채널을 만들고요. 이 와이어를 게이트가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나노와이어의 디멘전이 매우 작습니다. 즉 이런 나노와이어의 뭐 지름이 10나노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와이어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노와이어 형태로 이루어진 채널에는 도대체 도펀트가 몇 개 들어갈지 한번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랭스가 10나노미터이고요. 즉 이 게이트 랭스가 10나노미터이고 이 나노와이어의 위스 이 위스가 10나노 그리고 하이트 이 하이트가 10나노인 나노와이어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채널의 도핑을 10의 18승 정도로 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도대체 이 채널 부피 안에 도폰트가 몇개 들어와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요. 도폰트의 숫자가 딱 1이 나옵니다. 즉, 이러한 나노와이어의 도폰트는 단한개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MOSFET 같은 경우에는요, 도폰트를 우리가 주입한다 하더라도 그 채널 안에 도폰트가 한개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그러한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때는 이 도폰트의 위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도폰트가 가운데에 있는지, 소스 쪽에 있는지, 드레인 쪽에 있는지, 이렇게 이 위치에 따라서도 또큰 편차를 만들어내게 되겠고요. 따라서 도폰트의 개수뿐만 아니라 도폰트의 위치까지도 플럭추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 현재 이미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숄채널 모스펫에서 채널의 포텐셜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매끄러운 형태의 곡선 형태의 에너지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하지만 실제로는 도폰트들이 군데군데 랜덤하게 분포하다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솟은 형태의 포텐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도핑 농도가 균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당연히 이러한 채널의 랜덤한 분포가 소자와 소자 사이에 또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그 소자와 소자 사이에 성능의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소자와 소자 사이의 플럭추에이션은 회로 디자인할 때큰 제약 조건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RDF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였고, 간단한 모델들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VT의 표준 편차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만들어낸 간단한 모델이 되겠는데요. 뭐 나머지 값들은 거의 다 상수값이고, 결국은 이 W와 L, 즉 채널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산포 값이 줄어든다. 반대로 숄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작아질 테니까 산포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요, 게이트 랭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표준 편차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게이트 랭스가 길수록 우리가 더 작은 표준 편차 값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자와 소자 사이의 성능 편차가 큰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가 SRAM이 있겠습니다. SRAM은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PU의 캐시 메모리가 바로 이 SRAM이 되겠습니다. 이 SRAM의 동작 원리 같은 것들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 SRAM은 인버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SRAM은 두 개의 인버터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인풋 아웃풋 커브가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이둘 사이에 겹치지 않는 간격을 우리가 스태틱 노이즈 마진 SNM이라고 불러서 이 마진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SRAM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SRAM을 제작을 해서 이 SNM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는 소자 측정되는 인버터마다 전부 다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떠한 분포를 전부 다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메모리 소자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러한 분포 안에서도 최소한 겹치지 않는 이 마진을 우리가 최대한 넓히는, 즉 SNM 값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랜덤 도폰트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소자와 소자 사이의 편차가 더 커진다면은 당연히 그러한 소자들로부터 얻어진 커브는 점점 더큰 편차를 보이게 될 테고, 그 말은 이 SNM 값이 작아지겠죠. 즉, 소자를 스케일링해서 우리가 더 덴시티 높은 SRAM을 만들고 싶지만, 그때 발생하는 RDF 현상이 이러한 SRAM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영역에서는 이 RDF 현상이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떠한 영역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신 모스펫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핀펫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거의 도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RDF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언도프트 채널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채널에 도핑을 못하기 때문에 VT 컨트롤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러한 VT 컨트롤은 메탈 게이트의 워크 펑션을 조절해서 VT를 맞추는 그러한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강의에서 다룰 텐데요. Fully depleted 된 채널을 사용을 해서 도펀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채널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던 게이트가 채널 전체 감싸면서 그 게이트 물질을 메탈로 바꿈으로써 메탈의 워크 펑션을 조절해서 채널의 VT를 컨트롤하는 기술들을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RDF 현상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우리가 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실리콘에 주입할 때 그렇게 주입되는 불순물들은 어느 정도 랜덤한 분포를 가지면서 주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롱 채널 모스펫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숏 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랜덤성이 소자와 소자 사이에 큰 편차를 만들어내어서 회로 디자인에 문제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RDF 현상 자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도핑을 하지 않으면서 채널의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최근에는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